아, 오늘도 시간이 조금 네. 많이 없네요. 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주 그 수트가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아, 이슈 체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요새 뭐 환율 얘기도 많이 나고 외국인들 왜 이렇게 좀 안 사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환율이 좋은 그 되게 유리한 국면인데도 일단 이제 뉴스 중에 하나 좀 이제 주목하실 게 뭐 요즘에 엔트그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알리페이. 마윈. 예. 네. 네. 자회사죠.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에 이제 상장하는데 네. 뭐 시총이 거의 한 300조 규모 되니까. 아,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아마 이 기업이 MSCI 신흥 지수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 입장에서 좀 안 좋은 뉴스긴 하죠. 이게 수급이 뺏기니까.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물론 10월 달 들어와서는 매수는 맞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1.1조 매수했는데 워낙 강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도가 네. 좀 크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런 그 패시브 펀드 이벤트잖아요. 사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중국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홍콩 증시 사실 또 2차 상장 랠리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도 좀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지난해 사실 그 한국의 그 MSCI 그 지수 변경 당시에 한국 그 시총 비중이 한 12% 정도 됐었는데 네. 그게 11.6%까지 축소가 됐고 이번 8월에는 11.3%까지 계속 축소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대만보다 비중이 좀 낮아져 버렸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외국인들 한국이? 네, 한국이.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됩니까? 네. 뭐 아니 근데 국력이나 네. 뭐 경제를 뭘 봐도 아 진짜 참지 마세요. 네? 네? 이런 건 참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원화가 이렇게 강세면 원래 예년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네. 외국 매수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왜 안 들어오겠어요? 좀 있으면 싸게 나올 텐데 뭐 네. 11월 12월에 아, 그 미리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네? 아 그때 들어오려고 아니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9조씩 나온다는데 그때 사면 더 싸게 살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하지 않겠어요 외국인들은. 네. 야 이게 뭐 야 여기는 뭐 11월 12월에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 것 같아요. 김프로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또 11월에 또 항상 MSCI 지수 변경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아무리 워낙 강 근데 워낙 기조 강세 기조 자체가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네. 천천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번 다음 달 말에 편입이 될 거는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시총이 300조나 되기 때문에 아마 1,5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불리하고 이 기사는 뭐 너무 극단적으로 가정은 한 것 같은데 패시브 말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자기 자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바로 액티브 펀드잖아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 뭐 1조 원까지도 매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MSCI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수급적으로는 11월에 이건 좀 약간 좀 한국한테는 좀 불리한 이벤트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지나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세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는 뭐 언젠간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11월까지는 조금 불편한 이슈는 좀 있으니까 네. 좀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LG화학이 어제 뭐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 새 배터리 만든다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진짜 테슬라 배터리인지는 아직 그것까지 뭐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좀 이제 기사에서는 좀 추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 4680 배터리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원통형 배터리. 그거를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21일이죠. 그 컨퍼런스 콜에서 LG화학이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 출력이 6배 이상인 그 원통형 배터리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스펙이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스펙하고 거의 똑같아요. 일치하기 때문에 LG화학이 좀 납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네. 했고 실제 이제 2021년도까지 못 만듭니다. 그 일론 그 테슬라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네. 2022년도에 100기가와트 지금 이제 130만 대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이제 만들겠다고 좀 그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를 사실 1년 만에 짓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테슬라가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네. 지금 올해 LG화학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1등인 LG화학이 100기가와트인데 그거를 후발주자가 갑자기 100기가와트 만든다는 건 네.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LG화학하고 뭐 CATL도 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 좀 같이 가는 그림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아니고
내후년도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그 자율주행 그 기술이 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과 관련해 제가 동영상 보니까 이렇게 뭐 좌회전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하는데 근데 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운전대는 놓지 마라. 할 때 혹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믿고 그냥 운전대 놓고 뭐 우리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네. 하지 말아라. 운전대는 꼭 잡으라고 언급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아, 자율주행 그 이제 공개가 좀 되긴 됐군요. 예,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자율주행 그 관련된 동영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 3분 남았으니까 네. 증권사 이제 보고서 중에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이거 좀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요새 내수주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의류하고 교육에 관한 좀 보고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제 의류 구매를 좀 서둘러야 된다 뭐 이런 좀 보고서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가 이제 완화되고 있고 이제 외출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고 그리고 이제 의류 업종은 전통적으로 이제 4분기가 성수기잖아요. 네. 이제 겨울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추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외투, 외투는 또 단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실제 주요 의류 소비 채널에서 매출 반등이 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건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팩토리 아울렛이라고 아세요? 아울렛도 두 개가 있는데 네. 프리미엄 아울렛.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싼 브랜드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조금 싸게 뭐 이런데. 네. 그거랑 이제 팩토리 아울렛이라고 뭐 마리오하고 롯데 팩토리 같은데 아, 저 구로적인 네. 오렌지 팩토리 뭐 금천 네. 이런 데 가면 맞아요. 네. 공장에서 그렇죠. 바로 나온 네. 것들. 네. 지금 재고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오히려 판매가 잘 안 된대요. 오히려 프리미엄 쪽이 훨씬 지금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외이긴 한데 고가 제품이 오히려 의류 브랜드 쪽에서 실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저가는 오히려 안 팔린다. 그래서 고가 쪽에 좀 관련된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과 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2023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서울 16개 대학을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수시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현재까지는 정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 뭐 면접 같은 거 통해서 저희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수능 세대지만 네. 저 때만 해도 그냥 무조건 수능만 보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굳이 수능보다도 이 면접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가는데 수시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교육부가 이제 공고를 했고 내년부터 2022년부터 연고대를 비롯한 이제 9개 대학이 그 비중을 40%로 올리기로 했어요. 정시 비중을? 네, 정시 비중을. 그 서울대 같은 이제 나머지 7곳은 2022년부터 30% 이상 이제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이게 계속 정시가 감소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쨌든 올라가면 결국에 이제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에 이제 그 봐야 되고 그다음에 EBS 문제랑 연계됐던 비중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네. EBS 문제만 풀면 좀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됐었는데 네. 그 비중을 이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능의 변별력이 올라가니까 고3 수험생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굉장히 뭐 학원을 가든 그래서 이건 교육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아. 뭐 온라인이 됐건 이렇게 뭐 그 노량진에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기반으로 하면 이제 그쪽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교육회사들한테 뭐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약학대학도 개편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다른 대학에서 이제 3학년 이상 이수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약학대학을 가려면 네. 다른 대학에서 일단 3학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약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편입을 해서 거기서 4년 이수하면 이제 약사가 되는 건데 그 6년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변경되는 건 아예 1학년부터 뽑는다고 합니다. 약대를? 예, 약대를 그냥 아, 그렇게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약대, 원래 저도 몰랐어요. 원래 약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약학대학. 아, 개편. 중간에 뭐가 좀 바뀌었었나 보네. 예. 아, 그런가 보네. 의대처럼 돼 있나? 옛날에 우리 약대 다 뽑았는데. 약학 전문 게 있나? 네, 저도 이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 세 명 다 이렇게 모르나. 이거는 제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제는 수능 내신 통해서 1학년부터 선발하니까 이러면 네. 이것도 교육주들한테는 좀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내수주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염승환 차장님도 입시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정통 저기 전문가 아니야. 지금 노량진이냐 이거예요. 노량진 공시잖아요. 아, 공시인가요? 아, 제가 네? 좀 헷갈려. 입시는 노량진. 나는 그걸 아는데 노량진 가면 입시학원은 없지. 아, 입시학원 없어요? 거기 공시학원하고 대성학원 있지 않나요? 노량진에 있나? 제 기억으로는 저는 노량진 예전에 네. 제가 그 대성학원 다닌 게 입시학원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노량진으로 전화. 제가 헷갈린다. 아, 진짜 깜깜이네. 네. 네. 아무튼 그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일단 시장은 그래도 오늘 출발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9포인트 코스피가 네. 2364 코스닥이 어제 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4포인트 0.5% 정도 오르면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줬고 네. 뭐 일단 특징주로는 지금 삼성전자 그래도 0.3% 올라가고 있고 그 이제 신풍제약이 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뭐 램데시비르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FDA 네, 네. 뭐 그런 효과 좀 있고 승인 난 거. 예. 그다음에 휠라홀딩스가 한 3.8% 의류주가 좀 세긴 셉니다 확실히. 그리고 대한항공이 2.3%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코로나 피해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영향 받고 있고 은행주 실적 정말 뭐 서프라이즈한 것 같아요. KB 금융이 분기 최초로 금융 지주사 중에 1조 원 돌파했는데 순이익이 지금 오늘 2%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또 뭐 포스코 그러니까 오르는 기업들 보면 이제 램데시비르 관련주하고 네. 약간 컨택 기업들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차가 좀 반등하네요. 네, 좀 최근에 또 워낙 많이 빠져서 네, 오늘은 좀 모처럼 좀 강세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역시 뭐 파미셀이 한 17% 바로 램데시비르 원료 만드는 기업이니까 17.8%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되게 웃긴 게 그 좀 재밌는 게 네. 얼마 전에 국제보건비구는 램데시비르 인정을 안 했잖아요. 네. 미국도 FDA는 인정을 해버렸는데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어쨌든 램데시비르 맞았잖아요. 그것 네.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미국에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가 오늘 좀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이 있어서 한 8만 원 정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CI가 한 3% 정도 오르는 게 특징적이고 흑자 전환이라며요. 네, 흑자 전환 할 것 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뭐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일단 업종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포스코 ICT가 한 8% 정도 오르고요. 메디톡스가 아까 그 뉴스 보니까 법원에서 그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 내렸잖아요. 네. 네. 메디톡스가 그거 이제 법원에 다시 그거 좀 중재하는 거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메디톡스 일단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네. 다음 달 13일까지는 효력이 좀 정지되기 때문에 아마 그 호재로 인해서 오늘 4%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수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수출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요새 그 5G 장비주들이 되게 안 좋은데 어제 사실 뭐 그 KMW에 대해서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보고서 써가지고 네. 어제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 3% 정도 추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근데 KMW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통신 장비 다 마찬가지인데 12월 8일 정도에 미국에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끝나면 주파수 경매 두 개가 끝나요. 그 저번에 9월인가 8월에 하나 했었거든요. 그 두 개가 끝나야 미국에서 통신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된대요. 네. 그럼 아마 그거 끝나면 1월부터 발주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저 제 개인적으로 뭐 통신 장비 여기서 뭐 폭락하는데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12월 주파수 경매까지는 좀 시간은 있으니까 네. 그 후에 좀 다시 그 어떤 장비 수주나 이런 게 나올 때 반등할 때 그때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조금 많이 좀 빠져서 좀 매도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 그리고 오늘 다른 쪽에서는 뭐 동국 SNC 같은 풍력주도 좀 강하고 네. 유니테스트 같은 태양광 뭐 그쪽도 약간 좀 반등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일단 오늘 오전장은 일단 약간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빅히트도 한 1.3% 정도 올랐고 인터플렉스가 한 2% 오르는데 이게 아마 삼성 뉴스 아까 나왔더라고요. 삼성전기가 그 OLED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 FPCB 사업을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500억 적자나다 보니까 철수하는데 이제 경쟁사들이 BH랑 이제 인터플렉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조금 오늘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은 일단 오늘은 개인들이 270억 정도 코스피 사고 있고 기관들은 좀 파는데 이제 사실 코스피 보실 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뭐 아까 중국 뭐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MSCI 네. 많은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기관 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금융 투자가 장중에 팔다가 오후에 또 사더라고요. 대형주 쪽으로. 그래서 어제 코스피는 안 빠져버렸거든요. 막판에 조금 반등 나온 게 금융투자 아마 이제 연말 배당 노리고 아마 계속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코스닥도 사주면 좀 굉장히 괜찮을 텐데 코스닥은 뭐 어차피 금융투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만 수급은 좀 계속 기관 쪽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 네.
섹터 쪽은 뭐 아까 잠깐 종목들 보여드렸지만 코로나19 수혜주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좀 급등하고 있고요. 여행주가 오늘 2.6% 정도 업종으로는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또 철강주 뭐 MLCC 이쪽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하락하는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일본 때문에 올랐던 그 수산 관련주 그쪽 좀 빠지고 편의점도 좀 최근에 올랐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오늘 시장이 좀 일단 출발 자체가 일단 좀 견조하기 때문에 뭐 상승 종목수가 좀 오늘은 좀 많으면서 분위기는 네. 괜찮고 환율은 오늘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반등. 네, 워낙 약세는 뜻이죠. 네, 네. 엔트 그룹 같은 데는 저 예를 들면 빅히트처럼 이렇게 공모 청약 이런 거 안 합니까? 뭐 지금 하겠죠. 중국에서 거기다, 네, 중국에서 아. 네, 당연히 우리 한국처럼 거기 한번 또 따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번도 한국에서 못 해봤잖아요. 네. 중국에서라도 한번 해봐야죠. 네. 자, 우리 거 합시다. 그럴까요? 거기까지 뭐. 네?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이제 아 저도 요새는 진짜 이게 뭐 손보주는 저도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안 본 지 몇 년 되셨죠? 네. 근데 뭐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니 손해율이 되게 낮아진대요. 네. 왜냐면 코로나 19 때문에 음주량도 좀 줄고 맞아요. 막 그래요. 아~ 밖에 안 나가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자동차 저기 사고가 들란대잖아. 네 맞아요. 아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신기하다. 손해보험주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게 약간 모멘텀 기대가 되는 게 저도 이제 한번 어제 읽어봤더니 아유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5년도 17년도에 손해보험 업종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때 정말 주도주였는데 그때 이제 강했던 배경이 일단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 인상 이제 하겠다 예. 그게 나오면서 금리에 당연히 반응을 하죠. 금리 올라갈 때 수혜주니까 그거랑. 2015년도 말에 그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좀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험료율도 뭐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좀 자유롭게 하고 손해율이 그리고 그때 또 하락해가지고 네. 펀더멘탈까지 좋아서 좀 급등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이 보험사들이 이렇게 손해, 그러니까 주가 못 갔던 이유가 어쨌든 이제 금리가 워낙 낮고 그렇죠. 그게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손해율은 좀 개선되는데 실손보험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 엄청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손해율이 그러니까. 너무 막대해서. 근데 실손보험 청구도 좀 줄지 않았을까요? 병원 좀 들 가지 않나? 네. 근데 손해율 자체는 1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근데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 정책적으로 이게 실손보험 청구할 때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뭐 짜증나잖아요. 되게 아, 복잡하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친구가 보험 들어달라 가지고 네. 아, 10년 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 특약으로 실손을 넣어놨더라고. 네? 한 번도 청구 안 해서 아직. 아, 병원 안 가신 분 아니잖아요. 아니 내 청구할 만한 건수도 몇 개 있었는데 바쁘니까 그냥 좀 자동으로 맞아요. 좀 그거 어떻게 좀 해주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네? 저는 이제 원래 보험 안 들잖아요. 하나 뭐 또 친척 누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를 들었어요 실손을. 그래서 이제 저는 눈 때문에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병원 갔더니 갔다 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만 원이야 또 안 해줘요. 네, 만 원짜리는 아니 뭐 그래 뭐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종합병원 네. 가고 한 십몇만 원이 나왔는데 아 근데 그것도 종합병원 가서 또 무슨 저 교수님 선택했다고 막 빼고 막 또 빼더라고요. 한의원 갔더니 또 한약은 안 되고 무슨 도수치료 뭐 이래갖고 에이씨 그리고 끊었어요 또. 아죠 바쁜 사람들은 아 이거 인내력 테스트야. 네, 아.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금액이 좀 작거나 애매할 때는 그냥 네.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되게 많대요. 맞아요.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람 대부분은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 네. 그러니까 병원비 많이 발생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분들이 많이 수는 적은데 네. 대부분이 그분들 그리고 광고 좀 좀 바꿔야 돼. 묻지도 뭐 그런 네. 거 있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엄청 물어. 뭘 뭘 네. 묻지도 않아요. 다 물어보지 마. 안 물어보고 하면 나중에 얘기 안 했다고 네. 저거야 귀책사유. 아, 요즘은 앱으로 하면 쉽게 그래요. 아 우리 같이 이렇게 아는 모양이에요. 아니, 아 미안합니다. 내가 보니까 두 사람도 다 내과가 돼 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 그러세요. 저도 사실 그렇고 그게 이제 너무 또 복잡하고 귀찮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법을 좀 제정을 하면 이제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면 그냥 병원에 요청만 하면 돼요 소비자가 해달라고. 이제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서류 만들어서 그냥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뭐 국민들 그래.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죠. 편한 거니까 좋을 수 있는데 보험사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일일이 서류 받아가지고 그 검사하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좋은데 왜 안 했냐? 기사를 이건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의료계가 굉장히 반발을 좀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계 쪽에서 왜냐하면 이게 전산화되면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 비급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면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기사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정부나 보험사가 오히려 이 진료 수가를 통제할 수 있어서 좀 의료계가 좀 반발하고 있다. 아, 근데 좋아졌다. 지금 대부분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래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우리 좀 아, 우리가 좀 많이 나만으로 충분해, 정프. 네. 아니 그러지 말고. 야,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아, 우리 전 예전에 그 서류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랬대. 무슨 서류 필요하신데요? 그래갖고 아니 또 종합했더니 또 떼는데 10,000원 내라더라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어, 병원 가서 종합병합 떼, 아, 맞아, 맞아, 떼는 맞아. 데서 제출하는데 10,000원 네. 내라는 거에서 네. 안 내지. 아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이게 안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네.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사 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이제 비급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또 보험료 지출이 좀 더 줄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일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보험료 할인 할증제를 이걸 도입할지 이번에 10월 달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도입이 되면 이제 각 사람마다 사실 또 이용량이 다르잖아요. 병원 네. 많이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할증할 수도 있는 거고 적게 쓰신 분들은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또 타당하게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뭐 옛날처럼의 파급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손보조 입장에서는 이제 실손 보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이니까 네. 한번 이제 손해보험주들은 워낙 지금 뭐 주가들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좀 모멘텀들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 뭐 10시에 열리는데 아, 네. 네. 너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주제가 뭐 아까 기사 보니까 일단 코로나19 대응 잘했냐 요거랑 인종 문제, 기후 변화, 국가 안보, 리더십 여기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S1,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실적 좀 나왔었지만 뭐 잠깐 얘기해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네, 성공했고 4분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뭐 TV 잘 팔리니까 그래서 내년 연간 흑전 기대가 좀 예상된다 그런 보고서 있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이 이거 참 대단한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62개 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했다고 그게 하는데 62개 분기라는 게 차석용 CEO의 재임 기간하고 거의 맞. 네. 62개 분기 분기 네. 연속 즉 증가. 아, 62개월도 아니고 네. 60개월이면 10몇 년 아니에요. 네. 60개월이면 62개 분기니까 네. 3을 곱해 보시면 곱하기 한 15개 분기가 1년이잖아. 그러니까 한 15년쯤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차석용 네, CEO가 그때 들어왔을 걸? 그래서 정말 뭐 엄청난 실적입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예. 참 CEO 물론 이제 CEO 혼자 다 한 건 아니죠. 임직원이 다 열심히 예. 했는데 예.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62분기 진짜 놀랍다. 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그 CEO들이 다 그런 실적을 내는 재주를 가진 그 CEO들로 다 바뀌면은 네. 우리나라 국부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겠죠. 네, 대단하네 진짜. 그렇죠. 예. 60몇 개 분기 계속 그러니까요. 늘는데 뭐 그것도 계속 늘어. 예. 아, 이익도 네. 이익이 계속 느는 거예요. 계속 는다니까. 아, 계속 늘. 플러스만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네. 계속 는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LG생활건강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제 광군제 이제 이벤트가 시작됐는데 네. 보니까 예약한 거 보니까 그 중국에 이제 뭐 전 세계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뭐 그 글로벌 브랜드 중에 2등 했더라고요. LG 아니, 근데 원래 후가. LG 생활 네. 건강이라는 게 옛날 럭키 치약 그거잖아. 네. 아. 치약 럭키 치약 그거거든. 변기 없었다니까. 아. 근데 그 위에 막 그 화장품 하고 네. 코카콜라 같은 것도 LG 생활 건강 거예요.
콜라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코카콜라 네. 그거 LG생활 우리 한국에서 파는 거는 네, LG 우리가 먹는 거 그게 탄산음료. 코카콜라 건데 LG생활건강 매출로 잡힌다니까. 네. 그래? 국내는 그걸로 잡혀요. 아, 독점 그러니까 판매권. 아, 우리나라 독점 판매권 네. 있어요? 판매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은근히 또 매출이 잘 나와요.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와요. 콜라면. 아.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아요. 이 구성 자체가 LG생활건강. 그래서 근데 배당은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배당이 좀 짜대네요. 네. 지금 이 주가 그래서 얼마예요, LG생활건강이? LG생활건강 주가가 지금 155만 5천 원인데 거의 어휴. 오늘 보니까 190만 원까지 쓰신 분도 계시는데 한 200만 원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거의 5천까지. 그렇게 비싸요? 네. 비쌉니다. 155만 원. 와, 대단하다. 뭘 이렇게 많이 판 거예요? 화장품이랑. 화장품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용품이 네. 되게 아시겠지만 손 소독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필수품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매출도 잘 나오는 거죠. 사실 코로나 수혜주가 돼 버린 거죠. 생활용품. 세탁기 세제 이것도 LG 생활용품. 그렇죠. 네. 아, 그런 것도. 네.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또 시간이 늘어나니까 네. 오히려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거는 작년에도 좋았어요. 네.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지. LG생건. 예. 야 이거 아. 이런 거는 진짜 장기 보유했으면 그죠? 그죠? 네.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차트 띄우고 있는데 월봉을 봅시다. 이게 뭐야? 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뭔데요? 예? 언제? 와, 빨리 얘기해주세요. 3만 원대부터 시작했네. 몇 년이에요? 몇 년도? 네? 2005년. 2005년? 예. 네. 15년이에요, 그러면? 예, 네, 그럼 150만 원인데 지금. 어이 17,000원이었네. 2004년인가? 150배. 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것. 2004년 4월에 네. 32,000원이었네요. 야, 근데 지금 155만 원이니까. 50배. 네. 이런 걸 우리가 잘. 근데 요 얘기하면 또 한 10% 빠져서 조정받더라고요. 겁난다. 그냥 이게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 지금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20% 30% 네. 조정을 꼭 받아. 그죠? 네. 꼭 이게 이 종목 특징이 좀 무겁긴 무거워요. 그래서 조정 받고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큰 그림은 우상향인데. 그러네요. 어쨌든 사상 최고가 부근이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 네 오늘 뭐 다 할 얘기는 다 있습니다. 네. 우리 염 차장 보내기가 싫은가봐 우리가 계속 같이 있고 싶은가봐. 뭔가 이렇게 자꾸 점점 짜내고 싶고. 근데 본인 또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해.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 근데 요새 이제 코스닥이 좀 정말 힘들잖아요. 네. 사실 코스피는 그냥 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네. 특히 진짜 왕따 나가든 그 가치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요 그 최근에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좀 이사 다니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치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안 간다고 은행주를 내가 팔아버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장주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전기차 아니면 바이오 그런 쪽으로 이제 뒤늦게 동참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속이 솔직히 좀 아프실 거예요. 되게 이게 은행주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카카오뱅크가 4대 금융주주 시총보다 더 높다는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럴 때가 사실 은행주 살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그만큼 싸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또 반대로 하시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은행 진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면.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지금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반대잖아요. 또 가치주가 갑자기 가고 성장주 물려 계신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막 고점에서 네. 지금 막 무너지니까 뭐 아까 5G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기차. 근데 이럴 때 또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요즘에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가치주 사라. 자꾸 이래요. 그러면은 또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손절하시고 가치주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결국 계좌만 아니, 그쪽, 계속 저쪽 왕복 한 두 번만 갈아타면요. 계좌 반토막 네. 나요. 계좌 녹아요. 진짜 계좌가 녹는다 그래서. 네. 그래서 성장주도 사실 지금 빠지는 이유가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수급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또 최근에 코스닥 벤처 펀드도 뭐 매도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수급 이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끝이 어딘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 없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리고 성장 기업들이 좋은 게 바이오 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올라갈 때 정말 화끈하게 한 번에 또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뭐 그게 2차 전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성장 기업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망이 나쁘지 않으면 네. 지금 같은 자리에서 그냥 아 이제 은행주로 좀 갈아타볼까 이러진 마시고 기왕에 가지고 계신 건 가져가시되 내가 현금이 있다면 네. 지금 좀 가치주가 유리한 건 맞잖아요. 가치 중에서 못 간 것들을 한번 좀 찾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그쪽으로 좀 그 트레이딩 하시는 건 좋은데 야, 지금 국감 현장 그 누가 중계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묻자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네, 없다라고 어제 그래서 어제 그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제일 내 그 N 거기 N사 댓글을 읽어봤거든요. 네. 아주 난리 가관이 아니다. 네?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N사가 뭐예요?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뭐냐면 이제 한 나라의 그 경제 장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주식 한 번을 안 해보고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장관을 하냐 이제 그런 댓글이 되게 많긴 네, 많았어요. 주식 투자 안 했으니까 장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얘기하지. 네? 아, 청문회 때 주식이나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 자, 지금 이렇게 자꾸 이사 다니지 말라 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사를 다녀야 될 종목은 있어요. 그게 가치가 점점 안 좋아지는 기업들은 분명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 기업은 뭐 빨리 이사 가셔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단지 수급 문제면 그냥 저는 진득하니 이사 안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염 차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닌데 몇몇 전문가분들이 아니 본인 결정하지 말고 저 시장을 믿으라면서요 나한테. 시장 믿으라고서 내 시장 믿고 따라갔는데 이제 이사 다니지 말라고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하면 네. 이사를 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그 가격대에서 하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왜 지금 하지 마시라면 이미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특히 뭐 전기차, 2차 전지나 뭐 5G나 이런 바이오주도 보면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 30에서 40% 빠진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사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또 우리 염치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LG 생활고 빠진다는데 오늘이 오늘 가격은 네. 다시 나눈다고 내가 몇 번을 들었어. 오늘 가격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아. 오늘이 최저가라고. 그건 안 좋은 기업이죠. 안 좋은 기업일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제가 요즘에 좀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아니 근데 그것도 네. 사람도 이사 가면 안 되더라. 그래서 보니까 염차장을 네. 계속 믿었어. 근데 염차장이라고 어떻게 365일 맞추냐.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금요일이가 좀 얘기하는 거야. 염차장도 슬럼프가 있다고. 가봐 염차장. 아, 그럼요, 그럼요. 막 하다가 아, 딴 분은 또 옮겼다 갔어. 바로 염차장 되는 거야. 아, 사람도 이게 한물 흥미나게 가야 되는구나. 진짜 그렇다니까. 네. 저는 그러면 염차장님한테 네. 가겠습니다. 3%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 이사 가지 마시고 계속 여기 계세요. 네, 이사는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자, 저는 염 차장님한테 이제 마지막 이사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사요? 사실 어제 그 김한진 박사님 오셨잖아요. 네. 오셔가지고 뭐 안 좋게 얘기는 하셨지만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그림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뭐 물론 10월, 11월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수급을 이 꼬인 걸 풀 수가 없어요. 뭐 정부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뭐 정말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자비의 시간이다. 염 차장이 또 그 자비를 즐겨라. 근데 저는 자비의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아,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자비가 뭐 언젠가 끝나겠지만 아, 어제 저도 즐겨 갈 것 같습니다. 엄청 받았어요. 카톡 엄청 받았다니까. 아, 자비. 자비의 시간 어디까지냐고. 김한진 박사님의 자세히 좀 물어보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시간 좀 안 하네. 밤에 해줘서? 전화했지 그랬더니 아, 그게 그렇게 됐었어? 어, 김프로 그렇게 회자가 됐어? 네. 지금 과연 자비 타임이 언제까지 네.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예,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